물. 제가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무겁나? 너무 파도가 센데 지금. 제가 물수제비 전문가로서 물살이 세면 독이 잡으면 안 돼요. 적당히 무게가 있어야 되고 물살이 약하면 작은 독이 괜찮은데 이거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될 것 같아. How are you? What is this? Nice day. 자, 가자. 이게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많이 튕겨서 멀리 가야 돼. 이러고 한 번 하고 퐁당 빠지는 거 아니야?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아, 야, 선수야. 화이팅! 드디어! 화이팅! 잠깐만, 너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여기. 여기. 아, 그 룰이 있나요, 이게 지금? 그리고 저거 인기가 있어서 같이. 네. 하나! 야, 너 할 줄 아는 거야?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형 알아요, 저 잘해요, 저 열 번 넘게 해요 원래. 형 알아요, 저 잘해요, 저 열 번 넘게 해요 원래. 알았어 해봐. 알았어 해봐. 잘해 현수. 예능이잖아요, 이렇게 재밌게 해야죠. 하나. 야 잠깐만. 하나. 당첨. 하나. 낙찰. 아 왜 이러지? 당첨. 하나. 형. 낙찰. 네 번. 나. 네 번. 네 번. 형 여기. 고마워. 네 번. 하나. 한 번. 하나. 한 번. 하나. 한 번. 잠깐만. 자세는 거의 무슨 메이저리그 선수입니다. 진짜. 아, 제가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세 번. 아, 지금 부상 당한 거 아니죠? 아, 아니 아니요. 이거는 자 물수제비를 하기에는 지금 파도가 너무 거세요. 그래서 그냥 다 그죠? 지금 너무 세잖아 파도가. 파도가 세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게 현수가 미련을 못 버리고 이렇게 또 네. 아직도 이게 뉴욕이어서 안 되는 거 같기도 해요. 이게 현수 멋있다. 너 한 번만 저기 한 번만 더 해봐. 되게 아니야. 멋있어. 아니야. 사색을 좀 즐기고 싶어요, 사실. 좀 앉아있을게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 채운 욕심이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외로운 사람들 서둘러 가는 밤 너무 좋지 않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근데 신기한 게 전철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요 가족 소리도 나고 아, 이런 게 세상이구만 이게 우리가 건너온 거야
그렇게 하면 되지. 아, 좋다, 근데 진짜. 네, 완전. 위에서 볼 때랑도 좀 다르네요. 아, 근데 이게 딱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음악 틀고 싶다. 내가 지금 맞는 걸 틀어줄게. 지금 여기 맞는 게. 좋다. 좀 있으면 노을 지겠다. 팔로우 미. 저스트 팔로우 미. We follow you. 예. Yeah. 와, 근데 오늘 진짜 확실히 많이 걷고 있어요. 걸으면서 보니까 어떻게 좀 놓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뉴욕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지하철을 뉴욕 가서 안 타봐가지고 지금 너무 궁금해요. 제가 최근에 영화 조커를 봐가지고. 봤어? 네. 그래서 지하철 타기가 조금 무서워? 무서워요. 네. 지하철에서 살인 사건 일어나지? 네. 광대 문장한 사람한테 시비 안 걸면 돼. 맞아요. 아, 형들만 믿고 있을게요. 그러면. 네. 어, 우리를 찍으시는 건가? 어? 뭐지? 아, 우리를 찍으시는 거지. 뭐죠? 뭔지 모르지만 인사했어요. 미국 방송국 아니야? 길을 걷다가 지금 저희 관계자분께서 대화를 하고 계신데 미국 TV에 나올 수 있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지금 자기가 프로덕션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여기서 만들고 있는데 네, 네. 지나가는데 너무 세 분이 마음에 들고 어. 이분들을 캐스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길거리 캐스팅이에요? 하신 거죠. 그래서 야. 시간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야. 좋은 거 같은데? 미국 텔레비전. 이건 기회야. 야, yeah, 오케이. Okay. Why not? 야. 우선 이렇게 지금 걸어보고서를 촬영 중에 길거리 캐스팅이 되는 어떤 해프닝도 있고 정말 진짜 신기한 경험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요. 따라오세요. Follow me. 아니 아직 난 지금 저 캐스팅에 대해서 지금 아직 어안이 벙벙해. 뉴욕이 오니까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로 하이 스트리트 브로큰 브릿지 스테이션 지금 현수랑 저랑 미국에 있는 뉴욕 지하철을 처음 타봐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 지하철이 조금 비위생적이라고 들었는데 소변 냄새가 실제로 나는지 한번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지하철이랑 크게 다를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익숙한 냄새는 이거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냄새잖아. 지하철 냄새. 그렇죠. 그래서 냄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 네,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이끼가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죠.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지금 상당히 많지? 네. 이거 껌이에요. 껌이야. 네. 자, 그러면은 몇 년도 였을까? 근데 미국에 지하철이 생겼을 때 미국에서 풍선껌이 같이 생겼대. 와, 완전 그 비슷한 시기에 생겨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너도나도 다 씹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뱉은 거야 사람들이. 다 엄청 오래된 것들이네. 엄청 많잖아, 진짜 무슨 전박이처럼. 그렇다고 여기 오셔서 껌 뱉으시면 안 됩니다. 그쵸. 네.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excuse me. Does this subway go to Fulton Station? Fulton Station. Yes. Yeah, I think so. Let me double check, but I think this one. Yeah. Let me make sure. Yeah, so... A train? Yeah. One stop and it's Fulton Station. Uh-huh. So this goes into Manhattan. This line? Oh,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물어보면 이쪽. 어, 예? 저요? 저 풀턴역 가요. 풀턴. 이쪽 타면 돼? 풀턴 이쪽 타면 돼? 아, 감사합니다.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한국 어디요? 서울이요? 서울이요? 이 친구 누군지 알아요? 송파요? 송파 어디 사세요? 잠실로 왔다고. 아,
제주 2년, 광주 8년, 서울 12년. 12년? 아, 원래 미국 분이신데? 아니지. 인도 사람인데, 한국에 사는데. 아. 아, 인도 분이신데 한국에 사시는 분이 뉴욕으로 여행. 와, 저희 뉴욕도 여행 처음 왔어요. 저 둘이. 네. 어때요? 좀 북적북적하고 정신 없는데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뉴욕에서 한 좀 7년 정도 살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다 알아야지 그러면. 다 알아야지 몰라. 그치, 그거 몰라. 와우, 진짜 신기하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Yeah, thank you. 고맙습니다. 자, 뉴욕 지하철 드디어 탑니다. 되게 시원한데? 근데 진짜 나는 뭔가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을 자연스럽게 만난 게 우리나라 말의 진짜 위대함에 대해서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느끼고 있어요. 페이스 유니버시티에 갔었을 때 한국어 강의를 가르치는 클래스가 있는데 한국어 수업이네. 딱 우리나라 수업만 있으니까 뭔가 뿌듯한데? 괜히 자랑스러워. 괜히 반가운 거. 괜히 반갑고. 또 이렇게 한국말을 하시는 외국인을 또 만난 게 신기했어요. 지금 여기다 얘기를 하는 동안 풀턴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되게 신세대식 지하철이 여기입니다. 여기 옆에 이렇게 LED도 왔다 갔다 하고요.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me. 밖에 나왔는데 벌써 해가 졌어요. 깜깜하다. 완전 깜깜하다. 완전 밤이에요. 오! 황소상을 보러 지금 가고 있어. 오, 황소상. 월가의, 월가의 상징이잖아. 나 지금 좀 기대돼. 걸어보고서. 앞에 이렇게 진짜 믿을 수 없는 밤에 보니까 더 예쁘게 하나 둘 셋 요즘 이렇게 무릎 꿇어 들어 숙이지 말고
무릎 어 그치 저거 아니에요? 여기 줄 서 있어 사진 찍으려고 와 월시의 상징인 황소상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저 월가의 상징인 황소상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줄 서 있어요. 저희도 한번 황소상과 함께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 저 위로 듣게 올라가셨네. 애기라서. 조금 남았어요. 야? So, are you the actor? Yeah, yeah. Oh, I'm a really fan. Thank you. Thank you so much. Korean actor. Yeah, I know, Nice to meet you. Okay, can I take a picture? Yeah, why not? Oh my. Of course. Thank you. Nice travel. May you have auspiciousness of success. May you have the confidence to always do your best. May you take no effort in your being generous. Sharing what you can, nothing more. 매달려봐, 매달려봐. May you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happiness. May you always lead from the beating in your chest. May you be treated like an esteemed guest. May you get to rest. May you catch your breath. May the best of your today's be the worst of your tomorrow's. And may the road less paved be the road that you follow. Whoa. 자, 이제. 자. 아니, 저기, 형 먼저 딱 찍어주세요. 아니, 카메라를 드세요. 빨리. 아, 또 이렇게. 아, 이거였어요. 아무튼 소원 빌어, 소원. 소원 빌어야지, 소원. 소원은 우리가 할 여행이 무사히 즐겁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현수 빨리 현수 남자에게 현수 중요한 현수 거네요. 현수 현수 아 저기만 달아가지고 색깔이 달라. 여기만 색깔이 달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나 찍어줘. 자. 아, 욕심이 많아. 욕심이 소원, 역시. 소원 많이 빌려고 욕심이 많아. 형, 무슨 소원 하고 싶어요? 2019년 끝까지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기를. 우리 모두가. 저희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맞는다. 계속 걸린다. 아침부터 마지막 일정까지. 저녁까지. 신발끈 단단히 묶으시고 자 가봅시다. 메이트와 함께 걸어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Follow me. 야,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오. 신세대식 지하철이 여기입니다. 자, 마지막 일정까지. 저녁까지. 걸어보고서.
오늘 진짜 많이 걷긴 했어.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왔어. 바로 다 온 거 같습니다. 왼쪽. 와. 수천 스트리트.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이야, 형 여기. 야, 여기 서서 한번 구경하자. 어.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아 진짜 나 지금 흥분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만드로프가 있다면 뉴욕판 만드로프인 거지. 스톤 스트릿이고 우리나라 종로에 보면 길에 쫙 테이블을 펼쳐놓고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길에 먹고 들리는 그런 곳이 있는데 뉴욕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된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가 지면은 여기 다 앉아서 직장인들, 월스트리트에서 있으신 분들이 다 와서 맥주를 먹여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가 여기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내가 이거 인터뷰 때도 진짜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여기가 진짜 어떤 곳인지 제대로 느껴보자고. 장난 아니야. 우와. 우리나라의 포장마차촌 같아요. 진짜 을지로 만드로프랑 비슷한 것 같아. 여기 와 진짜 분위기가. 눈치 있다 이렇게 천막아 넣고 보니까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어. 아 빨리 빨리 시원한 생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요. 라이브 Thank you. 야 잔 이쁘다. 그러게요. 400? 되지 않을까요? Cheers. 짠. 반샷. 원샷은 못하겠다. 반샷 합시다. 반샷. 맛있다. 내가 제일 많이 먹었다. 아, 또 이런 걸로 승부욕 자극하면 내가 2등이야, 그래도. 잠깐만요. 내가 2등이야. 아, 참, 진짜. 웃긴 형들이네. 다행이다, 중간은 갔다. 다행이야. 맥주 매니아로서 질 수 없지. 혜인이 형 1등. 형 2등. 괜히 자존심 상하네. 전 또 졌네. 맥주 맛있다. 그러게요, 맛있네요. 아, 현수가 또 해병대잖아. 귀신도 잡는 거지. 아, 그럼요. 현수가 해병대라는 게 지금 알고 있었는데 상상이 안 가. 저도 갔다 왔는지 잘 못하긴 한데 이제 2년 됐죠.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네. 사회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미쳤다 진짜. 미쳤다 나왔어. 내 힌트지 뭐야 이거? 맥주 기본이고 사실 여기에는 그게 있어야 돼. 김치. No. Tabasco. Tabasco. Hot sauce. 예. This car? Yeah. I felt this car. Yeah. Yeah. Thank you. 버터비프를 많이 쓰겠네요. 자 일단 짠 하고 나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우리가 사실 나는 좀 걱정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끝까지 걷고 싶었어요. 진짜로. 걸으면서 느끼는 그때그때의 느낌을 온전하게 느끼고 싶었어. 근데 나는 또 엄청 좋았거든, 진짜로. 유독 거기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을 노력했던 것 같아. 여행이라는 게 딱 그런 것 같아. 목적지가 있지만 잘못 가면 우리가 발 디딘 곳이 또 여행지 될 수 있어. 그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게 여행의 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시간과 환경이 다 여행지인 거야. 난 오늘 근데 진짜 좋았던 것 같아. 특히 지금 이 시간도 너무 좋지만 사실 여기 내가 제일 좋아. 왜냐면 내가 진짜 오고 싶었던 곳이야. 형들 황소 뒤에서 사진 찍을 때 그 바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형들이랑 언제가 될지 몰라도 다시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었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 그거 빌었다고. 그래. 눈시울 둘 다 촉촉해지는데? 아니, 둘 다 눈시울이 촉촉해지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 전혀 그러지 않아. 형도 약간 매번데요? 난 안구건조증 있어. 난 안구건조증 있어. 아, 나도 진짜 근데 같은 생각인 것 같아. 진짜 편하게 여행으로 와서 한번 진짜 우리 셋이 한번 더. 좋지? 좋고. 좋다. 하여간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오늘 너무 멋있었어. 우리 이제 편하게 먹고 또 오늘 재밌게 마무리하자. 그래요. 내일 또 내일 일정 있으니까. Cheers. 내일 봬요. 내일을 위해서.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힙한 뉴요커들이. 힙한 사람들 많다. 네, 좋아요. 이거 좋아. 잠깐만. 오늘부터 윌리엄스버그의 패션을 우리가 접수한다. 가슴 똥폼은 다 잡고 있네. 진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셋 다 흩어져서 하는 게 어때? 연락이 안 돼요. 아, 오늘 안 봤지? 지금 시간이. 어떡하지?